이번에는 우리 개딸 분 중에 한 분, 나오셔서, 우리 개딸, 나오세요. 개딸, 개딸, 개딸. 부천 개딸님, 부천 개딸님 빨리 나와주세요. 예, 네, 부천 개딸님, 개딸, 부천, 개딸,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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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어서 오세요. 네. 떨리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0대를 향해 가고 있는 개딸입니다. 저는 이렇게 발언하는 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하다 보면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와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넘겨줄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끄러워지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의원님들을 지지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손이 떨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청년들은 패배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합니다. 검찰개혁이 만들 정의로운 나라를, 언론개혁이 만들 진실된 나라를, 누군가를 잃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우리는 원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불합리를 맞닥뜨려 시위에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위를 하게 되었을 때 목소리만으로 이길 수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 남을 비방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선례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함께 싸워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외치고 싶은 구호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운 분의 이야기로 만든 영화에서 제 심금을 울렸던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꼭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국가란 선창하면 여러분은 국민입니다 외쳐주십시오. 국가란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